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며칠간 감기를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서 문자로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. 오늘도 목이 그렇게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오늘 집에 마침 쿠팡에서 산 저의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제가 지금 언박싱을 한번 하려고 나왔어요.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한뭐 하루 이틀만 더 쉬면은 목은 완전히 나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조금 목이 안 좋지만 여러분 좀 목소리가 안 좋아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. 네, 제가 오늘 초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갈이 세트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저도 뭐 물론 분갈이 세트가 있기는 하지만 쿠팡에서 검색을 하다가 초보자나 아니면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갈이 세트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언박싱을 해드릴게요. 택배, 네, 택배 온 거를 네, 열어보겠습니다. 분갈이 세트 할때 가장 필요한 거 매트가 필요하겠죠. 매트예요, 이거는 분갈이 매트. 매트인데 저는 이제 항상 신문지 아니면 종이를 깔고 했는데 이 매트는 영구적인 거라서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매트가 넓네요. 그래서 이 매트를 깔고 하다 보면 지저분한 것도 다털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분갈이 매트를 네, 구입했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분갈이 매트, 초보자한테 굉장히 필요하죠, 이 매트는. 네, 그리고 요거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. 요거는 뭐 이렇게 흙 푸는 거, 모종삽 대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는데,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해서 그냥 한번 구입해 봤어요. 너무 귀엽죠? 네,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, 네,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아요. 모종삽 대신 플라스틱 모종삽.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 저는 그동안에 뭐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는데 요런 게 이렇게 유용한 게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흙다 분갈이 하고 나서 흙이 그 식물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렇게 털어주는 용도의 붓, 조그만 붓이 필요했거든요. 이거 좋고요. 네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맨 나중에 마사토 같은 거 깔아줄 때 숟가락 대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이거 비싸지도 않고 저렴한 건데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. 네. 좋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구입한 게 초보자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는 S라이트라고 그 다육이 배양토의 하나의 일종인데요. 요거를 쓰면은 다육이가 물음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 다육이 배양토 흙 속에 조금씩 넣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S라이트 예,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것도 구입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살충제인데 그때 바이오킬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쿠팡에서 구입하면서 바로킬이라는 친환경 살충제도 구입을 했어요. 살충제를 다 써서 이거 하나 더 구입했답니다. 네,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트를 구입했고요. 그리고 이거 모종삽 세트 각가지 이 분갈이 할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. 이렇게 네,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킬 살충제예요. 살충제. 에스라이트, 배양토 중에 일종, 물병을 예방하는 에스라이트까지 오늘 다 이렇게 구입을 해봤답니다. 네,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. 네, 오늘 제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택배가 왔기 때문에 네,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세요.